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목회자들에게. 아마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해야만 되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돕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충실한 가정의 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에서 충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돕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일들을 통하여 충만한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돌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에는 필연적으로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아픔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도움으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에는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 연못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환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중에 성경 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환자가 네,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세한탄합니다. 글쎄요, 물이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요, 나는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근데 낫는 것보다 받은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고쳐주시거든요. 그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 자기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 문제 이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낫는 것 좋고 나를 돌보는 것 좋은데 다른 사람의 아픔들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좀 극단적인지 모르지만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공동체에는 분쟁이 충만한 것 같아요. 별로 와닿지 않으세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쁨이 충만하면 분쟁이 없어지는데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에게 성령의 도우심, 인격적인 성령의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